되게 공무원 이런 거 준비했을까? 네, 1년. 어? 맞아요? 네. 공무원? 네. 공무원. 원래는 그 전에 뭐 했어? 그 서비스직 했었어요. 서비스직. 뭐, 어떤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 그냥 구급. 구급. 근데 공부도 잘 안 했네? 네. 우리 아기가? 그지? 어? 아니에요. 공무원이래. 응? 하다가 말았대. 머리도 잘 안 들어오고, 어? 그죠? 어,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전에 했었어야 돼. 준비를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 이해하셨지? 갈팡질팡 하다가 놓쳐버린 거거든.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직업 있잖아.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고민이 많았다고 본인이. 이해했어? 지금 본인이 올 때는 결혼 얘기를 먼저 궁금해서 왔었잖아. 근데 아니야. 왜냐면 본인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해야 돼. 왜냐면 본인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여성이다 그래.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어?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까? 공무원이요? 응. 아이야. 어? 어때? 근데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집안이 형편이 안 돼서.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또 직장을 또 나가자니 좀 어정쩡하지 너. 그러니까 그만두고 계속 새로운 거를 하는데 한 달 하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어정쩡하다고. 어? 네 마음이 일단 안 쓰고 돈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짧게도 9개월, 10개월만 해도 어? 공부를 해도 내가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아이가 생각에 탑을 너무 많이 쌓아. 이 걱정, 저 걱정, 이것도 걱정. 오늘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 내일 걱정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어? 부모님 걱정, 실상 네가 뭐 벌어다가 엄마 갖다 줄 것도 또 아니야. 맞아, 아니야.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리면 아기야 결혼을 해버리면 다시 또 직업에 아이를 낳고 직업에 대한 본인이 직업이 있어야 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리면 또 직업이 단절돼가지고 아이 낳고 또 직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그때도 또 내서러움이 또 우울증이 그 성격에 또 돋는다고. 맞잖아.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음을 잘 잡아야 돼. 응? 왜냐면 내년에는 어떤 해운년이냐면 본인한테 이거를 이제 무당들이 한 3, 4년 전부터 네가 신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응? 무당들 입장에서는. 근데 무당이 돼야 되는 사주는 아니야. 이해했지. 근데 엄마가 빌고 있었거나 부모님이 좀 빌고 있었거나, 에? 엄마가. 예, 그러니까 무당집에 다니셔? 그, 집에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어떤 거, 무슨 기도를 하셔? 모르게 그냥 새벽 1시에 초 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미쳐. 뭐 단지 모셨어? 엄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교회 다니셔?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빌고 계시고 무당집에 다니시는 어머니와 같다고 하면 본인이 25, 26 때에는 관을 써놨어야 되거든. 이해했지? 근데 이거를 놓치니까 본인이 26 하반기부터 7이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확 나도 모르게 마음이 돌변해버렸거든. 하던 일을 다 준다. 아니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공무원에 이제 꽂혔거든. 왜? 내가 빌고 살아야 되는 신기운이 있는 사람이고, 집안에. 예? 이해하셨어? 그러다 놓고 보니까 내가 직업이 확실하게 들이차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 응? 응? 그래서 관을 씌워놓는 거야. 이해하셨어? 네. 그러니까는 신기운도 조금 있는데 머리가 조금 있어. 그러면 나는 거기다 관을 씌워버려. 어? 내가 비록 힘들어. 그 아이를 빌 때. 구슬할 때도 힘들고 기도를 들어갈 때도 힘들어. 근데 나는 10개월, 1년은 그냥 그 아이한테 집중을 해. 왜? 이 아이 인생이 놓고 어?
놓여 있는 찰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일반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아이야, 어? 또 그 생각이 또 들어. 또 그만 대받고. 또 대받고. 근데 신의 몸주로 갈 수 있는 아이냐? 아니거든. 응? 왜? 그만큼의 끈기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아이한테 신을 넘겨, 신을 내려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신뿌리는 있는 데다가, 어, 엄마 성씨 뭐야? 박. 응. 신의 신뿌리는 있는 데다가, 어? 응? 관이 이렇게 딱 써져 있어야지. 무당도 관이 있어야지 무당을 해먹거든. 이해했지? 우리가 무관이라 그래. 이해했지? 네. 그러니까 그 무관을 쓰는 대신, 응? 나라에 관을 씌워놓는 것 뿐이야. 이해했어? 네. 근데 이런 아이가 시집을 가, 가. 어때? 둘 중에 하나야. 개고생, 이혼. 이해하셨어? 응. 그러니까 이 남자랑 궁합 볼 필요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없다. 이해하셨지? 네. 아이는 나쁜 아이 아닌 거 분명하다. 이해했어? 네. 착실도 하고, 어? 너한테 잘하기도 해. 네? 그렇지만 네 직업관이 딱 서야지만, 직업이 서야지만 뭐를 할 수 있어? 결혼도 가능하다. 이해하셨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된다? 공부. 공부 말고는 없어요. 집중.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어떤 거 알아보시는데, 직업? 아, 그, 똑같은 서비스지. 서비스지, 뭐? 전에 했던 데 다시 들어가. 전에 했던 데가 뭔데? 테마파크. 나는 이 직업은 끝까지 못 간다는 거 본다. 본인 알아서 하셔. 난 나오는 대로 점사 쳐주니까. 응? 근데 다시 대빠꾸 돼서 다시 온다.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순간에 돈을 쫓지 말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어. 내년에는 파이팅 해야 되는 이유. 응? 그럼 내년에 공부하면 좋은 결과는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엄마가 비는 게 아니라, 네? 엄마가 혼자 스스로 빌어봐야 마음으로 비는 거고, 어? 그잖아. 평범한 사람이 촛불 켜놓고, 어? 하면 불러들이, 귀신은 불러들이기는 하는데, 보내지를 못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거기에는 뭐 지신에 있는 신한테 빌고 있는 거야. 뭐를 빌 거야. 그지? 그럼 무당들 이런 신당 안 모셔야지. 아닌가요? 그치? 엄마가 하고 있는 거는 마음의 기도일 것이고, 그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하다가 정 답답하면, 어? 뭐, 절간에 가서 산신각에서 빌시든, 어? 대웅전에서 빌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비는 것도 본인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조건 합격한다 생각하고 집중하셔야 된다. 지금, 이놈이 못 기다리면, 이놈 내 연분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어? 근데 보는 관을 쓰셔야 돼. 네? 쓰셔야지 이 신의 풍파를 어? 안 맞고 산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갑진년 본인한테 만만치 않은 해운년이 될 거예요. 내년이요? 네. 네? 그러하더라도 공부. 돈을 어? 돈을 어때? 지우고 명예를 생각하셔. 그러면 이 명예가 따르면 돈도 따른다. 1년만 참자. 올해도 조금 힘들었는데 내년이 더 힘든가? 네, 내년이 힘들어요. 내년에 가을에 지금 시험 있어요? 아니면 내후년 봄에 시험 있어요? 가을? 응? 내년 9월쯤 있는 거. 내년 9월?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 그렇죠? 엄마가 왔었으면 저는 정성 무조건 드리라 해요. 이해했어요. 아이 때문에. 근데 본인이 왔잖아. 근데 이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그런 머리에 대해서 지우고, 돈을 지우라고. 이해하셨어? 무조건 뭐해? 명예를 새기라고. 그러다 보면 합격한다고. 이해하셨지?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내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응?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 내년에 합격 못해도 내후년 봄에도 한번 있지요. 그죠? 봄자락에 한번 있고 가을에 한번 있는데 아니에요? 어? 직군마다 좀 틀려요? 네. 근데 어쨌든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있어. 근데 그거를 잘 해서 계획서에서 한번 가보세요. 9월에 떨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더 본다. 이해하셨지? 제가 그 이름을 조금 바꾸면 괜찮을까요?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의지가 없는 게 중요한 거야. 어? 공부하면서 자꾸 책상머리에 돈 생각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댈 때는 기대세요. 어? 그래서 네 꿈 놓쳤잖아. 아니에요? 응? 그래서 놓쳤다고. 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돈 벌러 나갔다고. 어? 응? 결혼한다고 네 팔자가 변하지 않아. 어? 맞아, 아니야. 어? 맞아요. 기댈 때는 눈치 보지 말고 내 엄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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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엄마 믿지? 어? 아빠가 미운데. 아빠 때문에 엄마도. 그걸 커버를 안 해주니까. 보호막이 돼주지 못하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도 본인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있어. 어? 근데 엄마가 너를. 아빠랑 헤어지지 못했던 거는, 어? 아이야. 엄마는 핑계를 대겠지. 너희들 때문에 못 헤어졌다고. 근데 자세히 봐봐. 둘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야. 엄마가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 거야. 이해했어? 맞아요. 그리고 엄마도, 너희 엄마가 답이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못 헤어졌어. 맞아, 아니야. 그치? 어? 아빠 이거 좋아하시니? 네. 폭언. 엄청 심해요. 응? 엄청 심해. 근데 아빠하고 대적은 하면 안 돼. 제가요? 아, 엄마든 너든. 그러면 진짜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돼. 이 술이 드시면. 응? 그러니까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술만 먹으면 진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전화해 욕을 해요. 새벽 6시까지? 미쳤구나. 핸드폰을 꺼놓으면 쫓아오니? 술 먹고 운전해서 와서. 그러니까 대적을 하지 말으라고, 너희 아빠랑은. 이게 큰 소리가 나가거나 뭐 하거나 막 하잖아. 그러면 네가 아빠는 진짜 칼 들고 쫓아올 사람이라고. 뭔 얘기인 줄 알지? 응? 그래서 너 역시도 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엄마처럼 살기 싫으면. 응? 이해했어? 알바하면서도 충분히 공부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꿈을 놓지 말라는 거는 뭐 공무원이 좋은 거는 아니야. 솔직히 그거는 명예야. 왜? 박봉이야. 이해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 신기운이라는 게 없지 않단 말이야, 집안 내. 네 입으로 말하잖아. 내가 신기운이 있다고, 너희 집에. 에? 근데 엄마 총 키고 왜 하겠어? 어? 혼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자기도 자기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응? 응? 불안하니까. 아빠 쪽도 그렇고, 엄마 쪽도 그렇고, 있는데 안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야? 그럼 그 신이 너한테 내려오겠지. 예? 또 이런 아이들이 결혼을 또 어디로 해? 신이 있는 집에 또 결혼을 해요. 응? 무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무원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어? 그치? 정신 똑바로 차려. 어?
뭔 얘기인 줄 알아? 왜냐하면 무당은 정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예 타고나버렸으면 모르는데 예? 타고나서 점지에서 어쨌든 뭐를 하든 다시 무당이야. 그 사람은. 그러나 그런 사람도 왔을 때 예? 바른 길로 조금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예? 그럼 나는 무당 말고 공무원 시킨다. 무조건. 관 씌워놓는다. 왜? 그게 그 사람 내가 살리는 길이야. 응?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답답하면 와. 와서 빌고 가. 어? 소주를 한 잔씩 따리고 빌고 가던. 어? 어? 돈 만 원 올려놓고 빌고 가던. 그건 니 알아서 해. 예? 그지만, 어? 뭐는 해야 된다. 공모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인생이 모토야. 결혼이 아니라. 그게 네가 사는 길. 그 다음에 남자가 들어와. 이해하셨지? 끝. 어? 울지 마. 힘내. 할 수 있어. 아자. 응? 저희 엄마랑 아빠는 제가 아빠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안 변해요, 이 사람. 응? 이제까지 그렇게 사는데 뭘 바꿔? 어?